안녕하세요.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 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개별 코칭이라든가 또는 학원 이런 데서 1대1 면접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좀 문의가 많이 오는 시즌인 걸 보니까 여러 우리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이 면접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면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면접과 관련된 강의 많이 들어보고 또 유튜브 인터넷에서 참고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가 봐야 될게 대부분 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뭐 호감을 줘야 된다,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에 가갖고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잘 하고 가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모습이 면접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뭐 나쁠 거 없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면접에 준비해온 모습으로 가는 건뭐 이건 디폴트,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를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호감을 살려면요. 가장 쉽게 빠르게 가독성이 좋게 쓴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돼요. 저도 면접관을 가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해보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훑어보면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만나갖고 볼때 물어보고 호감을 어느 정도 얻는지 안 얻는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인데,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렇구나 맞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상당히 이게 좋은 소재다. 면접관이 들으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그날 면접 보는 사람이 20명 있어요. 자, 20명 중에 내가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선 어때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 지겹죠. 또 이야기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재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크게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시즌 때 흔히 실수하는 거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지원자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스킬에 강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요. 경청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경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가 경청을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 경청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수업 시간에 한팀 프로젝트 때뭐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어서 잘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귀결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크게 재미없는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까? 자, 이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면접관 나이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막 이런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한테 되게 먼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 소재를 가지고 면접관을 조금 더 설득을 하는 이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면접은 사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때 내가 평소에 뭐 말을 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박찬호처럼 TMI라서 막 시키면 막 말을 할수 있으면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을 좀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조리 있게 못하는 편일 수도 있잖아요. 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또 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조금 주눅 들어갖고 쉽게 뭐 빠르게 이렇게 친해지거나 분위기에 딱 적응해갖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자, 이러면은요. 사실은 면접은 한 번밖에 안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온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좀 빠르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써가지고 외워서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면접 강의도 막 2시간, 3시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하는 편이 아니다 하면요. 일단은 외우고 스크립트 써보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니? 물어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면접 강의 때 이야기하는 거는요. 면접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잘하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지금 면접 시즌 이 기간에 잘 준비하셔갖고 면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